안 지켜지면은 애들 금방 까먹고 금방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워던지기. 승희와 승희에겐 따로 정해진 공부 시간이 없다. 비도 안 오는데 여덟 식구 우산을 다 꺼내는 녀석들. 우산은 두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다. 저희들 방, 엄마 방 다 놔두고 두 녀석은 꼭 할아버지 방에다 우산집을 짓는다. 야, 이놈들아, 이게 뭐야, 할아버지 방에? 야, 들어오세요. 이게 들어와? 이게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 네. 아니, 얼른 들어가. 일로 들어가? 야, 이게 할아버지 여기 주는 옷을 테레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위에서 들어와. 네, 위에서 하세요. 예? 그럼 왜 저기요? 네. 큰아이들이 꼭 이만할 때도 할아버지 방이 놀이터였다. 두 녀석을 보면 지나간 시간이 그리워지곤 한다. 애들 요만했을 땐 쟤네들이 더 잘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저렇게 숙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노년의 가장 큰 낙이라면 알토란 같은 손자 손녀들을 보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드려.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승혜다, 승혜다. 아이고, 너무 꺼. 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포크 먹으세요. 네? 40년 가까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9년 전 은퇴하신 할아버지. 그 헛헛한 마음을 할아버지는 손주 녀석들 덕에 달랠 수 있었다. 이제 일기만 쓰면 되는 큰 쌍둥이들. 이거 하고 엄마 불러야 돼. 엄마 애기 퇴근시켜 볼게. 퇴근 8시, 8시. 이거 하나 읽어주고. 8시 퇴근 시간입니다. 야, 이거 하나만 읽어주고 가. 철수, 승현 씨 빨리 정리해. 엄마랑 저거 하자. 조금만 읽고 가자. 8시가 되면 할아버지 방을 치워드리고 나오는 게 규칙이다. 뭐야, 알라딘이 누군지 알아? 승현아, 이거 읽고 철수할 거야? 적어도 퇴근할 거야? 두 장만 읽어줄게. 네. 그리고 내일 또 읽어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퇴근 언제 할 거냐고. 응? 이거 두 장 읽고? 이 두 장 읽고 퇴근할 거야? 세 장. 세 장. 세 장 읽고 퇴근할 거야? 그래, 그럼 세 장 네. 읽고 엄마 불러. 자. 오늘 또 한 번 규칙이 깨졌다. 내색은 안 해도 윤희 씨는 이 상황이 탐탁지 않다. 승희, 승희. 저녁에 한글 공부할 거. 요즘 들어 윤희 씨는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해야 할 때가 많다. 교육은 한 사람이 우선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을 경우는 아이들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려면 그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머니, 엄마. 엄마, 나 실내가 안 갖고 왔는데. 그래, 알았어. 엄마 갖고 올 테니까. 승희야? 어머, 내일 주말이야. 최승희, 엄마가 얘기하지 않니? 네가 할 일 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해줘, 할 거. 엄마. 그거, 알았어. 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잠시도 기다려주지 않는 엄마에게 승희 심술 주머니가 열렸다. 아니, 컵 먼저 써, 승희야? 어? 지금 컵 예쁘게 안 놓은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아니야? 엄마한테 말해봐, 맞아, 아니야, 승희야?
컵 더.